제가 다이어트하면서 먹는 최애 음식 알려드릴게요. 바로 오이 비빔밥입니다. 그런데 오이 비빔밥에는 꼭 이 양념장이 들어가야 해요. 양념장 종결시키는 레시피입니다. 한번 알아두면 정말 잘 해먹게 될 오이 비빔밥,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. 오이는 95%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네랄이 풍부하고 100g당 12칼로리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양념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파를 쫑쫑 썰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기름 한 테이블스푼을 넣고 낮은 불로 파기름을 은은하게 내줍니다. 방금 만든 파기름과 파를 다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 한 티스푼, 양조간장 세 티스푼, 참치액 한 티스푼, 식초 0.5 티스푼, 올리고당 두 티스푼, 깨 조금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 양념장은 비빔밥 두 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. 오이 반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 오이고추도 쫑쫑 썰어줍니다. 잡곡밥에 오이, 오이고추 올리고 기름 뺀 작은 참치캔, 계란후라이, 김까지 취향껏 넣어주세요. 양념장을 올리고 슥슥 비벼 드시면 됩니다. 가벼운데 포만감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.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. 오늘 레시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